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 삼척시장 선거에선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내걸고 당선된 김양호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후에 김 시장은 핵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지금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표방하면서 역시 재선에 성공한 삼척시 의회의 이광우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광우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핵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이 시의회에 제출이 됐고요. 지난달 20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삼척시의회가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0일 삼척시장이 핵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예. 8월 26일 날 삼척시의회 800 의원 전원이 반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네. 지금 휴대전화신가요? 좀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아, 휴대전화입니다. 제가 가까이 대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약간 떼고 말씀하시고요. 조금 큰 목소리로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삼척시 선관위가 이 선거 수탁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안행보와 산자보,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의 해석에 따르면은 국가 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불가하다는 게 이게 주민투표법 8조에 나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제 안행보와 이제 산자보가 국가 사무라서 이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법을 만드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인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수탁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은 좀 의외이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참 행정부의 그러니까 하부 기관의 무력 이제 위치를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거관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 자치를 지방 자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저희들로서는 그 주민투표 방해법 정도가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주민투표로 확인하는 거는 일단 또 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중앙 또 행정기관장이 그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법에는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과연 그럼 그 국가 사무라는 거하고 지방 자치 사무를 어디까지 규정할 거냐, 한계를 지을 거냐는 법이 지어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그 확정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은 삼척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관장이 주민의 반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또 주민투표를 이렇게 발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법 자체가 그럼 잘못 제정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법이 그 법이 좀 미비돼 있다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된다면은 산자부 장관이 삼척시장에게 주민투표를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선관위 주관 없이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중앙행정기관장이 삼척시장에게 지금 현행법을 따른다고 하면은 예. 삼척시민들이 이런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삼척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면 그 의견을 묻는 것을 이 법의 규정대로더라도 산자부 장관이 삼척시장에게 주민투표를 해달라. 그러면 삼척시장은 발의하면은 삼척시 선관위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좀 입장이고 예, 예. 예정대로라면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이제 내일 출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단체들이 참여합니까? 이 관리위원회에? 단체라기 보기에는요. 네.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주민투표 이제 가장 이제 중립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주민투표를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제 내일 출범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좀 명망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종교계를 대표한다든가 뭐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중립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방법
가장 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 않았나요? 이 3척 원전 사업은?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그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네. 확대할 건지나 말 거냐 하는 것은 국민들 수용성이 이제 분명히 확인하겠다. 물어보고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도 금년 2월입니다만 그 만들 때에도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어서 네.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를 시키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한 내용이 이제 국민의 수용성을 좀 강조한 부분이고, 예. 그리고 당시에 그 산자부 장관이었나요? 윤상직 장관의 발언에서도, 또 이렇게 현황 보고에서도 주민투표의 정당성에 좀 힘이 실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윤상직 장관 자체도,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네. 국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저하되어 있으니까 국민 수용성을 이해도를 높이거나 국민 수용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럼 선관위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나 중앙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 다시 말해서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단지 이제 그 선거법, 주민투표법에 좀 반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라는 이유인데요. 네. 실제는 주민투표법에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네. 등 뭐 그 속내가 오히려 더 삼척 이 주민 투표를 실질하면은 삼척 시민이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여론조사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 반대를 기치로 내건 김양호 시장이 엄청난 표 차이로 시민들이 정말 선거 혁명을 통해서 밝혀냈거든요. 네. 그게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내는 핵발전소 유치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주민투표법의 근거 조항을 들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척시장이 핵발전소 건설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고 해도 어떤 삼척시가 공정성을 좀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예, 물론 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전국적으로 명망 있으신 분들을 모시는 거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찬성편에 섰던 분들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주민투표 전에 찬반 수기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요.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후유증을 좀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갈등 사례에서 계속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 예,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척에서는 이런 수기 과정들은 가장 먼저 이제 2010년도에 예. 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에 오히려 수기 과정이 빠졌던 거고요. 그 이후에 한 3년간 저희들이 이제 반대 투쟁을 하거나 찬성을 유치하겠다는 분들이나 한 3년간 서로 이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리 노는 과정들은 다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은. 네. 그 과정이 또 6월 4일 지방선거에 나타났고요. 네. 근데 사실상 삼척 핵발전소 건설은, 연말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나요? 예, 물론 그럴 거라고 봅니다만 아마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들어가기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어느 정도 삼척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다는 걸 중앙정부가 먼저 알고 있고요. 예.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제 빠지겠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주민투표 결과를 중앙정부가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된다. 예, 네? 그런 입장인 거죠. 삼척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선거 결과도 그렇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수용성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지금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선뜻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표방하면서 재선에 성공한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